안녕하세요. 담대한 통일을 위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통일 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70년 넘게 볼 수 없다면 그만큼 아픔이 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우리 곁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향민 이산가족분들이신데요. 올해부터 추석 전전날인 매년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로 정해서 그나마 실향민들에게 위안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이산가족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인철입니다. 네, 그리고 전주옥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신 지 얼마나? 저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먼저 오늘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머리가 하얀 한국의 여대생, 한국의 여대생이야. 오빠, 어떻게 보지? 내 몸에 맞지 않고. 내가 언제 올린지 몰라서 대문을 걸지 않고는 하나도 걸려. 다가오는 9월 27일이 첫 번째 이산가족의 날이에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산가족에 대한 어떤 이산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갖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네. 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70년 되니까 좀 전혀 잊고 살긴 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사실은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올해 첫해 지정돼서 이 기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네, 그 아시겠지만 남북 적십자회담 11주년을 기념을 해서 1982년 8월 12일에 했었습니다. 원래. 네, 그럼 쉴 수 있는 거예요? 아, 쉬지 못하는데 그래서 2005년까지 8월 12일로 이렇게 그 민간에서 이렇게 기념을 하다가 네. 추석 연휴 전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각종 민간 단체에서 좀 행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아, 그럼 주옥 씨도 그래도 이산 가족이신 거죠? 아직 가족이 있으신 거죠? 가족은 내려왔는데, 네. 아버님이 아직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북한 이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자녀로서 아직 그 앞에 한번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산가족이지 않을까. 또 일가 친척까지 넓히면 너무 많죠. 네.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분들 우리가 보통 이산가족 하면은 주옥 씨 같은 경우도 이산가족이에요. 탈북하면서 이산이 된 건데 보통은 이제 전쟁 통해 헤어졌던 분들 위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은 어느 정도는 생존해 있을까요? 일단 객관적으로 그 공식적인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이 한 13만 7천 명 정도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네. 처음이자 사실 마지막으로 남북 이산가족 여부를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이 12만 한 5천 명 정도 됐던 그 조사에 따르면은 한 71만 5천 명 정도가 자기 본인이 이산가족이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모든 이산가족들이 뭐 자기가 이제 이산가족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 테니까. 근데 뭐 그렇게만 두고 봐도 네. 그리고 또 뭐 고령화로 좀 많이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수는 지금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뭐 추세로 따져도 사실 지금 현재 그 이상이 지금 이산가족이 있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워낙에 그 남북 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실제로 북에서 내려오셔서 이산가족 된 분들도 혹시 자기가 이념적으로 오해받을까봐 숨기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새롭게 이산가족이 그렇죠. 되는 분들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산가족은 뭐 흩어져서 살게 된 가족을 뜻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북한이탈 주민도 될 수 있고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납북자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그런 분들 다 이산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산가족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이나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북 지역, 북한 지역이나 혹은 남한 지역에 이게 흩어져서 헤어진 가족들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실향민 정도로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그런 개념이라면은 뭐 북한 이탈 주민도 이산가족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납북자도 그렇고요. 납북 실향민, 남남 실향민. 케이스가 굉장히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도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네. 탈북을 하셨어도 그 가족들께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라면 같은 대한민국 땅에 있어도 이산가족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케이스가 많아 보여요. 그래도 이산가족 상봉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홍보를 합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리산가족 상봉. 리산가족? 네. 예. 기록 영화를 반복적으로 틀어줘요. 계기 때마다. 특히 뭐 추석 전후로도 틀어주고 해서 그 상봉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물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대한족 십자사라고 써있는 쌀지대가 들어와서 그때 처음으로 남조선이 대한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언제쯤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어릴 때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이런 거 보도할 때 보면은 막 서로 막 울면서 특히 그 버스에서 그렇죠. 노모는 가시고 아들 그렇죠. 어머니 하는데 그런 모습 위주로 다 보여줘요. 북한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1차례 정도 있었나요? 그래서 작게 있는 거는 안 보여주고 네. 크게 특히 북한 차원에서 좀 성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조선중앙 TV로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네. 그 정말 눈물겨웠던 그 장면들을 고스란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이 사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생존자 중에 67% 정도가 80세가 넘은 고령자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못 만나신 분들에게는 사실 희망 고문 같은 거거든요. 맨날 이제 이름 명단 올렸다가 안 되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분들 뭐 직접 만났거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자문회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젊은 연구자부터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교수님들도 본인이 이산가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자기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이산 가족에 대한 그 아픔을 네. 이제 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있었고요. 실향민들이 애향 모임을 좀 갔는데 이게 사실 고령화와 관련된 좀 약간 뭐 소위 말하는 우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뭐 우리 통일되면 보자, 뭐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지면서 이 인사 농담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헤어진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실향민은 아마 전국노래자랑 진행하셨던 송현수 그렇죠. 씨일 거예요. 네. 그분도 그 분단될 때 자기가 남쪽으로 넘어올 때 며칠 있으면 만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장수를 그러니까. 하셨었는데도 네. 못 만나고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실향민 1세대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 2세대, 3세대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세대별로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까요?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일에 대해서는요? 그 젊은 사람일수록 통일에 대한 의식이 좀 낮고 꼭 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좀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통일의 어떤 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혹은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어떤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을 좀 했는데 네. 뭐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으신 분들은 통일에 대한 어떤 손익계산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그 이익 혹은 손실을 좀 명확하게 따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통일이 본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뭐 세금만 많이 낸다든지 내가 사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든지. 그렇죠. 네. 어차피 그 할아버지 때 얘긴데. 그렇죠. 네. 지금 이대로 살아도 뭐 딱히 뭐 나쁘지 않거나 혹은 뭐 지금도 어려운데. 통일되면 뭐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사실 네. 2-3세대로 넘어오면 만나도 사촌이거나 네. 뭐 이런 관계니까 내가 뭐 그렇게 반갑겠냐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정부나 뭐 여러 기관에서 했을 때 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1년 그 하반기 10월 말에 네. 했습니다. 그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고요. 그때 서울 1,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때 한 66.1%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했고 특이한 거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높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한 57%, 50대 후반에 그 관심도를 보이고, 30대는 한 2-3%, 70대까지 가면은 뭐 70% 이상 관심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좀 더 말씀드리면 좀 특이한 게 그 인식조사에서는 66.1%가 그 이산가족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특이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관심이 있는데 네가 속한 네 나이대 세대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했더니 뭐 44% 정도? 나만 관심 있을 걸 생각하는 네, 경향이 그래서 있겠고. 그래 그러면은 그 네 세대 말고 그러면 서울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그건 또 한 30% 후반대로 떨어지는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진다라는 네. 거를 좀 반영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슴 아픈 우리의 이야기 이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들으면서 또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듣는 점도 있었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통일 감사합니다.